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으로 오늘 또 귀한 한마음 재단에 세워주시고 아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른팔로 붙으시고 사용하여 주시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매개체로 사용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님만 증거하는 귀한 시간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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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은혜들은 망가가고 살 때가 많지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님이 10여 년 후적 지금 지나왔고 항상 봐도 목사님 잘생기신 데다가 항상 선대해 주실 때 보면 한마음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받을 만한 칭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직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 내 개인적인 삶으로 하자 그러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아주 칭찬을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다 그건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소원들도 또한 이 땅에서 이루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고 투기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을까를 차를 타고 오다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냥을 할 줄 잘 못하는데 찬양을 해야 하나 해야 쓰겠다 그렇게 하고 차에 오면서 영감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내가 부르고자 하는 찬양을 반주하시고 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이제 주부를 보니까 찬송에 304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내게 방향을 주셨구나. 아멘. 오늘 내가 성령에 감동된 대로 말씀을 증거하되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이 증거되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증거자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멘. 반주 없이 제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드리기 전에 제가 찬양을 참 못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 음악선생님이 나한테 너는 노래 부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것을 노래방에 어디 뭐 단 한 번도 가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었어. 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찬양이 내게 좀 벅찬 문제가 되었어요. 개척에서 2년 됐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음악하신 분이 오셨는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찬양을 적극적으로 안 하십니까?
알싹달싹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목사님 찬양을 잘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찬양을 못하는 찬양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음치는 곡이 낮고 내리고 하는 것이 없는데 목사님은 박자가 틀릴지 틀리면 틀렸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신 있게 부른다고 별로 부르게 되게 근데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 그래서 항상 용기를 주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모든 것도 잘한다 그러면 잘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짜리 내 딸이 피아노를 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박자 맞추기가 힘들어 그런 것은 첫날 364장 4주로 가까이를 쳤는데요. 4절까지 아주 땀을 뻘뻘 흘리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겨우 잘 맞췄다 싶은데 딸이 건반을 쫙 훑었어요. 즉 에베성질 닮아갖고 성도들 오후 예배 한 5-6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그냥 쫙 훑더니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또 괜찮은데 뭐라고 말하느냐. 박자 안 맞아서 피아노 못 치겠다. 그래서 그러고 돌아선 놈을 불렀어요. 송자매님 잠깐만 서봐요. 이제 아빠가 송자매라고 부르니까 당황스러워서 내려가다가 돌아서서 있는데 내가 묻습니다. 박명 선생님이 찬양 피아노를 잘 쳐. 우리 송지은 자매가 피아노를 잘 쳐.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도 잘 치죠. 그러면 그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2년 동안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어. 얼마나 다들 찬양 은혜 받고 그랬는데 본인이 피아노 못 친다는 소리는 안 하고 나한테 찬양을 못 한다고 박자 안 맞는다 그래. 그렇게 도전을 받아서 81대 1의 경쟁률로 서울대 피아노과를 들어갔어요. 아멘. 아멘 안 하셔도 괜찮은데 아멘 하면 복 있습니다. 아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제 그리고 주께서 항상 나를 붙드셔서 사장님 오늘도 내게 영감 주시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 야곱이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평생에 찬송 두 개를 내 앞에서 불러주셨는데 141장 웬 말인가 애는 앤가를 내 귀에 평생 들려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혼자서 이 찬송을 어머님이 평생 중얼거리시면서 불렀어요. 근데 오늘 가정의 달이고 또 304장 어머니 찬송을 부르시는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모든 것이 풀려나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간증을 조금 하려면은 내가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이름 중에 변함없는 이름이 있다면 어머니라는 이름일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을 텐데 저는 내 어머니의 그 희생의 눈물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그래서 저는 5월달이면 가장 어떨 때는 설교하기가 힘들고 그래요. 가정의 달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아비로서 자식들에게도 또 자식으로서 어미나 부모님에게 또 형제들에게도 누를 끼치고 살았던 내 인생에 가정의 달은 그렇게 편한 달이 아니죠. 그러나 주의 종이 되었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증거하지만 내가 항상 이 5월달만 되면 내가 목이 메인데 오늘 또 304장을 부르는 순간에 그렇죠. 후회해도 아무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이때만은 항상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내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잠깐만 나누면서 제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불평하지 않을 사람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예수를 믿다 보면 왜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이 생각나요. 왜? 왜 그럴까? 바로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이죠. 아버지는 9살 때 예수를 믿으셨고 11살 때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받고는 그때부터 묘에 가서 절을 안 해가지고 15살 때 지방 문중에서 덕성물이 아시겠죠? 문중에서 결정해서 덕성물을 해서 마지막 죽어도 책임을 안 물었던 시대에 사셨는데 덕성모리를 내일 결정해서 내일 또 절을 안 하면 시제에서 절을 안 하면 15살 됐으니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해서 문중에서 덕성모리를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어머니가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도망가라고 하셔서 주먹밥을 쌓아주시면서 도망가다 대들고 멀리 도망가서 그 작은 아버지나 당숙들한테 걸리지 않는 먼 데로 도망가라 해서 고향길을 200길, 200리, 300리나 되는 고향길을 떠나서 보석읍 교회에 들어가서 인생을 시작하셨는데 한 교회를 82년 섬기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 어머니는 어렸을 때도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다 받고 살아와서 왔는데 저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생긴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왜
라는 말씀을 했다 하는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려고 주를 위해서 희생했고 살려고 눈치고 예수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종이 되기로 약속했던 아들이 방탕한 길을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를 떠나고 23년 동안 돌아보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가 절실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3월 30일 날 사건이 났고 4월 2일 날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니까 어머니가 그걸 들고 신문을 들고 목사님한테 찾아갔었고 목사님도 그 신문을 보다가 어머니에게 상심이 크겠다고 그리고는 나를 가르쳤던 부장선생님은 안수집사님 서에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기도하시기 시작했지요. 근데 주의 때가 되니까 주께서 저를 부르시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호와를 의뢰했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래요. 의뢰하다가 맡기다는 말이죠.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으면서 내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있는데 내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면서 18년을 기도했고 제가 1985년 12월 31일 날 10분 전에 교회를 들어가요. 망년회를 세 차례나 하고 네 차례를 하려고 나가려다가 우리 사람 손잡고 교회를 가요. 미친 사람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서울시내 오락실 옆에 25개 지부장들하고 총무들하고 모여서 나이트 하기로 해놓고 내가 회장이니까 거기 나가다가 교회로 간 거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주님을 뵙게 되었고 두 달 만에 내 삶을 정리해요. 먹던 술, 담배, 노름, 세상 거 다 두 달 만에 끊고 내가 3월 7일 날 신학교 입학해요.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올라오셔서 저하고 같이 금요일 날 입학식하고 토요일 날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 교회에 참여했는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장모님이 나를 중학교 때 가르쳤던 부장 선생님이 장모님이 수석 장모님이 되셨는데 장모님이 목사님한테 내가 잠시 이야기해도 되겠느냐고 목사님이 그러시라고 예배 끝나서 나가려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부형들아 잠깐만 내 이야기 들어주라고 그런데 나를 불러내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람들 나가던 사람들이 소민영이라는 이름을 딱 듣더니 다 멈춰섰지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꼭 18년 됐다. 그날 방송 나고 신문에 날 때 그렇게 엄미하고 약속하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11명에서 시작했는데 일곱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강주로 한 분은 서울로 가시고 또 우리만 남았는데 아무도 송일현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 예수 믿기는 그렇다고 그 사람 잘 나가서 예수 믿을 사람은 아니라 그러면서 한 사람도 오늘 주 앞에 나와 돌아오려고 본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너희 엄미하고는 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실 날들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때였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때야. 아멘. 이 엄미가 새벽 기도 마치면은 권사님이 혼자서 다 가버린 다음에 강대선에 앞에 앉아서 18년을 한결같이 울고 그 눈물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떴다면 아무도 인내가 떠날라갈 만큼 울렸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그 여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부르셨다. 사람들이 다 숙연해서 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느냐 두려움을 먹고 사는 인생을 살았고 평화로운 곳에 내가 가면 싸움이 생기고 평화로운 곳이 내가 가면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못된 삶을 살았어요. 나는 그게 정의롭다고 했는데 항상 그 남에게 불편을 주는 정의가 되었지. 소위 내게 붙여진 이름은 깡패고 그렇게 세월을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지금 목회자가 되었는데 내 어머님이 저에게 들려줬던 찬송 그건 전부 다 자그마치 교도소 8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어머님이 면회 오시면 보름 만에 한 번씩 오시면 찬송을 들려주셨지요. 이게 다른 말 할 것이 없고 그냥 면회하고 있으면 교도관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찬송을 불러주셨던 찬송이 새삼스럽게 오늘도 이렇게 내게 부르시도록 하셔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생을 허랑방탕하고 살았던 내게 주께서 때가 되니까 몸에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제가 신학교 1학년을 딱 마치고 어머니한테 보고하러 내려갔더니 어머님이 담요를 깨끗이 하얗게 분명히 담요로 피워놓으시더니 거기 앉아서 내 손 꼭 잡고 기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1년이 18년의 세월보다 더 길었다 그랬어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이 1년이 18년을 기다리는 세월보다 더 길었다. 또 누구 마음에 안 들면 또 하고는 그냥 말아버리고 신학교 안 나가고 누구나 때리고 또 돌아서 버릴까 싶은 그 조바심에 1년을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하고 18년의 세월보다 더 길고 지루했다고 했었는데 그 기도에
지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우리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아멘.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셔서 아멘. 그러나 지치고 고날지라도 끝까지 예, 기도하시고 아멘. 기도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가라지들이 잘된 것 같을 때가 있지요.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이게 잘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주일도 잘 안 지키고 또 자다가 교회도 나오는데 보면은 잘 나가요. 지난대는 벤츠 타고 오더니 이번에는 폭스바겐 타고 오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바깥 타고 어디 갔다 왔다고 유럽 갔다 왔다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 강대상 갖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주일 범하면 죽는 줄 알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는 사람은 티코나 타고 다니고 한편도 안 부러지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 행악자를 보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그거 보지 말고 네가 할 일은 해라. 알곡은 알곡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멘. 가라지는 가라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라지 그거 보고 네 믿음을 점검하고 네 상태를 잘 보고 주 앞에 잘 나가라는 말씀일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뭐 투기하지 말지다. 저희는 풀과 같이 이 행악하는 자는 풀이에요. 가라지가 알곡의 열매를 못 맺듯이 풀은 알곡하고 다른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어느 때가 다 비어버릴 때가 와요. 가을에 이렇게 보면은 알곡은 주인이 싹 걷어갑니다. 그런데 가라지들은 그대로 들판에 버려버려요. 그 추운 겨울 지나면 바로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풀들을 보고 그것이 좀 잘 자라고 열매 맺고 있다고 그거 보지 말고 네가 알고 그게 열매를 맺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채소도 알곡의 열매예요. 농부가 돌봐줘야 되는 열매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채소된 자가 풀들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알곡은 알곡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데 결국 나무로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로 알 수 있듯이 오늘 또 열매가 분명하게 가라지는 가라지 열매를 맺을 것이요 알곡은 알곡의 열매를 맺은데 그 알곡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 행악자고 행악자라는 악자를 이렇게 써보면은요 으뜸 아자에 마음심을 썼어요. 그런데 이 으뜸 아자 속에 들어보면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가지고 살면서도 십자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 대한 선은 어떤 것이냐 양양자에 말씀을 썼어요.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사람들. 아멘.
말씀을 접어놓고 살지 못하면서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건 저 해놨잖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오늘 또 행악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자를 본받되 이 선한 자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선한 자들이. 여러분 목사님 기도 많이도 하시지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셨고 여러분 목사님 제가 여기 트럼프 대통령 될 때 내가 여기 왔었거든요. 목사님 아주 트럼프 대통령 대기하는데 일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교회가 침노당하고 있고 교회가 지금 여령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사회에서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교회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우리 목사님들 이 필라델피아에서 그때 대모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쉽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은 말씀대로 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 말씀을 줄게 하셨다래요. 내 모든 문제는 주께 맡겨놓고 선한 일을 하셨지요. 그게 우리 어머니가 딱 가면은 붙어있는 내때리는 내 깡패의 어머니라는 게 내때리가 붙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8년을 진역 살고 집을 떠나서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한 교구 270가정을 전도해서 선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게 선한 사람입니다.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맞아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 김영석 목사님을 내가 존경해요. 저분 그 열정 내가 여러 차례 봤어요. 교회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저 하늘 시민 되는 것이 교회 사명.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전도하라고 해요. 아멘. 오늘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제 어머님이 그 불행한 아들 다니면은 손가락질 받는 어머니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한 교구를 만들 만큼 전도를 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작은 소원을 이루어주시 못할 뿐이 아닌데 먼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한나 수식어가 붙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뭐 하시겠습니까? 내 영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시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전도에 힘쓰셨는데 누구에게는 어머니는 위대하지만 제게는 특히 믿음의 어머니는 제게 정말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셔서 내 신학교 딱 들어가고 1년 지난 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합니다.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어미와 아비의 일보다 하나님 일이 우선이니까 절대로 어미나 아비가
사역에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그 가르침 때문에 제가 가장 부유하는 불효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지금부터 12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12월 2일 날, 11월 2일 날이 시애틀에서 집회가 잡혀 있었는데, 30일 날 형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동생 놀라지 말고 들어. 당신한테 연락하지 말아야 해서 지금 일주일째 혼수 상태에 계셨는데 연락을 못하고 있었어. 병원에 들어가시면서 목에 지장을 주니까 절대로 연락하지 말아야 해서 그냥 일주일째 있었는데, 더 이상은 병원에서는 안 되겠다고 강주로 올라가라서 지금 모시고 올라가는 중인데, 그러고 있는데, 어? 어머니 눈 뜨시네? 어머니가 나 바꿔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꿔주시길래,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엄마 오진했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오면 새롭게 것도 못하지 않아. 오지 말고 기다려. 우리 지금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대. 그러면서 오진했을 것이라. 그러면서 내일 모레 미국 가시지? 집회하러 엄마 기도할게. 형님이 다시 봤거든요. 내가 병원에 도착해갖고 병원 상태 보고 연락할 테니까 지금 와도 소용없고 새벽기도 마치고 차라리 오는 게 낫지 않겠는가.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2시나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형님한테. 병원에서 오진이라네. 그러니 다시 바꿔달라네. 내가 뭐라 그래. 오진이라 그러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열심히 해. 엄마 기도할게. 내일 모레까지 이제. 예. 엄마 기도하고 기다릴게. 이게 말이야. 평생에 보냈던 다시 하나님 일하게 하신다고. 그리고 시애틀에 가서 여장 막 돌고 있는데 전화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집회 시작 안 했을 때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안 되겠냐 또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다시 형님한테 전화하고 자네 오면 불효하네. 어머니가 아들한테 목사님한테 알리지 마라 그러고, 그러고 참되듯이 죽으셨으니까 아버지한테 다시 전 연락이 와요. 어미가 오늘 안 반가울 것이다. 그래서 못 가보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서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교인들이 함께 울어주셔서 위로가 돼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어머니가 가장 애틋한 자식이 하나 있는데 내 밑에 동생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불러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고향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형님이 와서 집회를 하니까 체면상 학자님 왔는데 하나님이 그날 거기서 역사하셔갖고 평생에 예수 안 믿을 것 같이 하고 어머니한테 불효해보고 살았는데 내 집회에 깨져갖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수집사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또 어미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셨던 건 그만큼 어머니가 여호와께 맡기고 아멘. 모든 걸 맡기고 선을 행하시고 그런데 얼만큼 선을 행하셨느냐 돌아가실 때까지 주의 뜻을 따라 성실함으로 살았다. 아멘.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과 내가 변함없는 믿음에 서서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소원들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는 작은 소망 그 소망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깡패로 살았던 그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지만 내 주님이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과거를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이니까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냥 깡패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깡패들 두 명을 내 손으로 길러냈으니까 깡패석에서는 대단했죠. 뭐. 그건 우리 주님이 그걸 다 포기하게 하시고 저를 불러주셔서 SBS 지금부터 10년이나 8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 제가 김태천하고 같이 나와요. 그런데 마무리를 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감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도소 한번 들어가갖고 얼마나 갚았으면 네 군데 교도소를 돌아다니다가 살았는데 그것도 우리 어머니의 은혜로 우리 어머니가 면회 오는 날은 한 이틀 정도는 조용하니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하고 나하고 같이 1대1로 연옥지 시작해요. 그것이 내게 변화가 왔었고 그래서 이제 주 앞에서 부름을 받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어머님이 교도소에서 오시면 불렀던 찬송이 또 하나 있지요. 음마리인가 나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가 든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이건 항상 콧노래 부르셨어요.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부르셔서 오늘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달하시고 마지막 때 주의 말씀의 복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저 같은 것에게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지금도 말씀 사역, 로고스 말씀 사역 연구를 하게 하셔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말씀 연구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말씀 목사님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여기 와서는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 선배치입니다. 제가 선배는 선배라고 불명예하고 산 사람이에요. 왜 이러냐면은 나이가 많고 선배는 선배니까요. 제가 나이가 40살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다 목사 되었을 때 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해서. 아멘. 그런데 저 같은 것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리고 목사님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되 오늘은 이걸로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141차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찬송을 그렇게도 많이 부르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가사를 보시면 알아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랑하는 자들이더라. 걸어가시는 애들과 오늘 또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누구나 다 작은 소원들이 하나 있습니다. 주께서 이 소원들을 이미 감찰하고 알고 계실 준비사오니 사랑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연약한 육신들 보았습니다. 주님 오랜만에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와 부르시는 날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의 사라자들이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들아 떠날쩌다. 아멘. 떠날쩌다. 아멘. 주님 은혜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오시는 날까지 한마음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승리하는 신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강력히 붙드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